스타뉴스의 여덕영 기자님입니다. 제목은 뭐냐? 제목? 송가인, 귀염뽀작, 조개캐기 기록, 장비 준비 다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인스타에 이렇게 우리 단장님께서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가수 송가인님이 조개 캐기록을, 캐기록을 공개했다. 송가인님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스타 스토리에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송가인님은 초록색 비닐옷을 입고 머리를 높게 묶어 올리며 조개 캐기록을 준비를 마쳤다. 이어 송가인님은 조개 캐기에 필요한 장비를 올리며 조개 캐기 텔라를 기다렸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단장님께서 녹색 어부들이 입는 옷 있죠? 어천에서 그거를 입고 있어요. 네, 그거를 입고 있고 아주 조개 캘 준비를 딱 하고서 이렇게 그 사진을 그래서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요거 나중에 또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개 캐는 장비도 뭐 갈구리 같은 거, 호미, 삽 같은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해물 캐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가인님께서. 그걸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풍류대장 티저 영상에서 우리 단장님이, 우리 송가인 가수님이 일단 네 개가 됐습니다. 하나는 풍류대장, 그 다음에 국악대장, 그 다음에 트롯대장. 아까 근데 이제 기부대장인데 천사대장. 그러니까 기부천사니까 천사대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성장군이에요. 별 하나하나씩 드디어 사성장군이 됐습니다. 대장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가인 가수님은 풍류대장, 그 다음에 국악대장, 그 다음에 트롯대장, 기부천사대장 해가지고 별 4개를 다서서 진짜로 대장장, 별 4개, 사성장군. 안 그런 거 맞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두 번째 소식은 우리 총관님께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던 조개 캐기 룩. 네. 그러니까 꼭 어부 같아요. 농촌에서 아주 소박한 옷을 입고서 조개 캐기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올린 소식 두 가지였습니다. 네.